비만이 전염된다라고 해가지고 옆 사람도 비만이 된다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원래 당뇨병 치료하려고 하면은 비만약 만들고요. 심장병 치료하려고 하다가 발기부전제 만들고. 우리가 구글 검색 한번 하는 거랑 챗GPT 한번 해보는 거랑 들어가는 전기량이 10배인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업적을 한 그룹 만든 그룹이에요. 이거 안주를 전혀 안 드시네요? 다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 해드릴게요.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가 되고 옛날에 먹던 거보다 더 먹으면 먹는 대로 살이 찌고 다시 회복이 안 되죠. 건강검진을 했더니 조심 안 하면 당뇨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당뇨 전 단계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 집안에 이력도 없고 그러니까 원인은 하나다. 살을 너무 많이 찌워서 그렇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완전 환자 입장이 돼가지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탄수화물을 줄여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탄수화물이다. 예, 제가 탄수화물 중독인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탄수화물 좋아해요. 탄수화물 싫어한다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런 효과는 없었어요? 뭐. 그 저희 쪽 연구 중에 뭐냐면 비만이 전염된다라고 해가지고 네, 네. 한 사람이 비만되면 옆 사람도 비만이 된다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네, 거의 네. 한 30년 추적 네, 연구를 네. 한 건 건데 네. 대충 수치적으로 보면 가장 친한 친구가 네. 그 뚱뚱하면 한 57% 정도 뚱뚱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거고 그다음에 형제자매가 뚱뚱하면 40% 정도로 올라가고 부부 관계일 때 배우자가 뚱뚱하면 37% 정도 올라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 앞에 있으면 뚱뚱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표현이 좀 나쁘지만 이걸 전염된다라고 하는데 소셜 컨테이전이라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사실 같이 먹고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거고 생활 습관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거고 말이 된다. 진짜로 이렇게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용인도 되고 용납도 되고 그다음에 전염된다는 표현이 나쁘진 않은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실제로 WHO에서 예, 예, 이걸 전염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예, 예. 제가 딱 듣고는 심해지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전염하고 관계되니까 미생물 있잖아요. 우리 이제 우리 몸에 특히 장에 많고 생식기에 많고 이 귀 이런 데 많은 그 미생물들 그걸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요새 불러서 온갖 마이크로바이옴 그 유행이잖아요. 유산균도 그래서 많이 먹고 장을 건강하게 하려 그러면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예, 예, 건강한 예, 예, 예. 건강한 예, 예. 상태여야 된다. 예, 장내 총균이에요. 결국은 그게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이제 대사산물을 내서 대사성 그 질환 이런 거에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쁜 장내 총균은 걔네들이 내는 대사산물이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섭생은 확실하게 마이크로바이옴 영향일 것 같긴 해. 지금 전염 효과 얘기하셨는데 모든 애들은 자기들끼리 다 날씬하니까 막 충분히 날씬한데 막 더 날씬해져야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거식증 가고 그래서 거식증에 시달리다가 죽은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프랑스랑 또 몇몇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너무 BMI가 낮은 그러니까 너무 마른 모델은 런웨이에 설 수 없다. 거식증이라는 병이 되게 무섭네.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상당히 많은 연구에 이 그 소위 비만, 대사성 질환 이거는 뇌 호르몬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이미 밝혀져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게 일종의 그 비만에 노출이 돼서 계속 거기서 익숙해지다가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몸 안에 모든 대사성 그 대사에 관계되는 호르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사 산물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 버려 가지고 너무 마르거나 아니 너무 살찌거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되죠.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위험하고 체중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의 그 발병률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꼭 마른 몸이 아름다워. 이거는 정말 그냥 우리 문화의 산물이잖아요. 근데 르네상스 시대 봐봐.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럽 여행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술관 많이 다녔는데 시대별로 미의 기준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그리스 시대 때는 굉장히 이제 풍만한 건강한 인체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면 또 로마 시대 때는 좀 마른 체형을 선호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충분히 잘 살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날씬하고 뭐 그다음에 치장을 많이 하고 이런 걸 또 아름답게 봤대요. 그걸 보면서도 아 미의 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달라지고 비만한 것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도 결국 우리 고정관념이란 거서 그걸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바꾸긴 해야 돼요.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비만은 좀 피하긴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사실 이렇게 뭐 과하게 살쪘다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빼고 난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피곤하고 막
막 지쳐가지고 막 영양제 맞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고 조금 몸이 좋아져요. 몸이 좋아지고 사실은 피부도 좋아지고 염증 여기 막 이렇게 염증 나고 이러던 거 없어지고 그러는데 실제로 비만은 그런 모든 거에 더 나쁘게 만드는 그 원인이기도 하고 뭐 암의 원인이기도 하고 뭐 온갖 그렇거든요. 요새 가장 핫한 토픽 중에 하나가 암 대사라고 해가지고 비만이 암을 촉진하는지 암세포를 어떻게 더 먹이는지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는 왜 비만한 사람한테는 안 듣는지 이런 연구예요. 면역 항암제가 비만한 사람한테는 안 아주 들어요. 이제 다 메커니즘이 안 밝혀졌지만 사실 현상적으로 있는 거고 최근에 그런 연구들이 나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비만약 시장이 항암제 시장보다 더 커요. GLP-1? 네. 뭐 GLP-1이죠. 예, 그게 예. 뭐예요? 2형 당뇨나 뭐 당뇨병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사실 이렇게 당분해를 잘 안 해서 이 혈당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에 당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당뇨병. 예. 그거를 그 낮추는 게 이제 GLP-1이라는 건데 그거의 아고니스트라고 해서 그 흉내낸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 인공적으로 호르몬을 작용을 시키는 거구나. 왜 굉장히 크냐면 외모 때문에 비만을 치료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비만 때문에 걸리는 질병이 너무 많고 제2형 당뇨도 그의 원인이고 치료 시장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비만을 먼저 해결을 해야 해결을 되니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부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데이터 나오는 건 뭐 심장병도 줄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연구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부작용이 매우 적은 거야. 보고된 부작용이 굉장히 적어서 뭐 이렇게 그렇게 비싸. 구토가 좀 나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던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식욕이 매우 떨어졌다는 거는 이제 뭐 구토가 이렇게 동반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라일리 질병으로서의 비만을 네, 치료할 수 있는 것도 돈 있는 사람만 네. 가능하고 돈 없는 사람은 계속 네. 그 비만한 상태로 남아있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네. TMI를 얘기하면 네.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 비만 연구를 하는 가정의학과 의사인데 네. 비만 대사증후군 연구를 하는데 이게 너무 잘 나가서 각 제약회사에서 비슷한 걸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약회사들도. 아니 TMI가 아니라 그 너무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전체 제약 바이오 업계를 어떻게 먹여 살리냐라고 하는. 그러면은 좀 싼 약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싸질 거예요. 특허가 만료가 되고 하고 있거나 특허만 피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그런 회사를 만들겠죠. 그러면 이제 회사도 많아지고 공급자도 많아지니까 사실은 싸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언제 처음 나왔어요? 그게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흐름을 탄 거는 사실 최근 10년이라고 해요. 오랜 연구예요. 사실 20년 된 거죠. 그렇죠. 원래 10년... 시작은 비만이 아니었으니까. 네, 예. 원래 제2형 당뇨 치료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원래 당뇨병 치료하려고 하면은 비만약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저기 심장병 치료하려고 하다가 발기부전제 만들고 그게 다 메커니즘이 다 부작용 예, 같은 거라서. 부작용이, 부작용이 아니죠. 그거는. 그 부작용이 더 좋은. 근데 여튼 지금 현재 신약 시장에서 가장 그 핫한 거는 비만과 대사 치료제죠. 근데 그 정도로 네. 이렇게 네.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한테 네. 영향을 끼친 거면은 네. 노벨상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노벨상도 트렌드가 되게 많이 변하잖아. 지금까지의 노벨상으로 보면은 주기 힘든데 우리 최근에 사실 mRNA 백신은 뭐 대단한 기술이라고 얘기하지만 작년인가에 받지 않았어요? 예, 따지고 보면 우와. 팬데믹이었으니까 받은 건데 그런 예가 있어서 너무 쉽게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리워드가 되게 큰 게 있었잖아. 엄청난 돈을 벌었다. 라는 그런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벨위원회의 성향으로는 그 정도 가지고 노벨상까지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은 예. 아니다. 근데 노벨상을 인류한테 많은 예. 기여를 한 사람한테 주고 그러니까.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을 한 사람한테 주는 그렇죠. 거라고 유언을 남겼더라고요. 노벨이. 네, 예, 예,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인류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굉장히 예. 새로운 발명 또는 발견이니까 줄 만한 가치가 있지 들면,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또 해요. 저기 저 역으로 질문 던지고 싶은 게 사실은 아이폰 있잖아요. 아이폰을 발명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그것도 새로운 거 만든 거지. 그러니까 있는 기술을 되게 통합을 잘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에 없던 거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건 뭐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예. 기술이라는 게 뭐냐라고 예. 했을 때 예. 마크 트웨인이 얘기한 게 이제 하늘 아래 맞아요. 새로운 건 없다. 맞아요. 있는 예. 것의 조합일 예. 뿐이다라고 네. 하기 예. 때문에 그 조합이 창의적인 정말 거잖아. 멋있는. 해마다 보면 아, 모든 사람이 다 아 그래 노벨상을 받을 만해 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아, 이 사람한테 노벨상을 준다고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것도 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물리학상 191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에디슨하고 테슬라를 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둘이 같이. 아 나도 그 얘기 들었어. 그랬는데 얘네 둘이 엄청 싸우잖아. 그러니까 이게 같이 공동수상이라는 게 성립을 안 하는 거야. 그 테슬라가 난 절대 못 받아. 그러니까 노벨위원회 난리가 난 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이상한 사람한테 줘요. 구스타프 달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등대 가스불을 일몰 때 켜지고 일출 때 꺼지는 장치를 발명했다고 자동으로 그렇게 자동으로 하는 걸 발명했다고 1912년인데 그거를 줘요. 해양 교통의 안전에 기여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주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스웨덴 사람이어서 그랬다라는 이제 뭐 그런 식의 얘기는 많죠. 그러니까 노벨은 둘이... 국적이나 성별 이런 거 상관없이 주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건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분야를 정하고 줘요. 그래서 이제 이 분야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좀 없더라고. 이게 생리의학상이나 그러니까 화학상. 가끔 그런 게 있죠. 화학상이라는데 이론의 별로 여지가 없는데 이 세 명만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왜 빠졌냐는 논란은 한 번에 주는 그 수상자가 세 명. 세 사람. 거의 경년에 한 번씩 그 논란은 있어요. 오리지널리티 있는 사람한테 준다면서 왜 발견한 사람은 안 주고 응용한 사람 두 사람한테 줬냐라고 하는 때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안 받고 저 사람이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논란은 항상 있어요. 근데 천문 쪽은 없어요? 네. 뭐 논란의 노벨상? 그게랑 이제 같이 논란 있는 것도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뭐 대표적인 얘가 그 조셀린 벨 중성자별 발견한 사람. 걔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학생이었고 우연히 그 중성자별 시그널을 발견을 했는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막상 그 학생이 아니고 그 지도교수였던 사람이었죠. 같이 받을 때만 해도 같이 주지도 않고 이제 지도교수만 받아서 엄청나게 그 논란거리가 되었고 프레드 호일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정상우주론 주장했던 그 사람도 그게 너무나 못마땅해서 노벨상 위원회를 엄청나게 비난을 했어요. 프레드 호일도 사실은 그 별 내부에서 핵융합, 특히 이제 탄소의 생성 원리를 발견을 해서 굉장히 노벨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프레드 호일이 노벨상을 못 받은 이유가 그때 그 조셀린 벨이 노벨상 못 받은 거를 지나치게 공격을 해서 못 받았다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이빨을 처리를 했다가 입상으로 찍힌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됐던 적이 있었죠. 또 이제 최근에 오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1년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초신성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우주가 가속팽창을 한다. 그래서 암흑에너지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한 그룹들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로 노벨상을 수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업적이었느냐도 여전히 논란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비슷한 발견을 한 베라 루빈이라는 그 여성 천문학자가 있어요. 암흑 물질의 증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하의 회전곡선을 보면 이렇게 공전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중력 때문인데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에 가까이 있으면 중력이 강하니까 이게 빨리 돌아요. 멀리 있으면 천천히 돌아요. 근데 어떤 은하의 회전곡선을 보다 보니까 멀리 있으면 천천히 돌아야 되는데 천천히 돌아야 된다고 그 예측하는 값보다 훨씬 빨리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암흑 물질이구나 라는 어떤 강력한 증거가 됐는데 그 발견을 한 베라 루빈은 끝끝내 노벨상을 받지 못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또 그 뉴트론 스타 그 중성자별 발견한 거하고는 이제 반대로 지도 교수는 노벨상을 못 받고 제자들만 받았어요. 아 그거는 또 이렇게 예. 흔하지 않은 케이스인데 이건 흔하지 않은 케이스. 그래서 지도 교수가 아니, 엄청나게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아 이번엔 반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 하버드 대학 지도 교수가 엄청나게 이제 낙담을 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슬프겠다. 노벨 평화상이 물리학자가 되게 많이 타거든요. 왜요?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옛날에 사우르툰가라고 하는 친구가 그 러시아 물리학자인데 수소폭탄 개발했던 사람인 건가요? 그래서 수소폭탄 개발해서 상도 되게 잘 받고 막 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에 인권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엄청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인권운동 너무 세게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다음에 로드블라트라고 하는 물리학자는 그건 되게 재밌는 얘기다. 수소폭탄. 그 핵폭탄, 그 맨해튼 그쪽에도 관련이 있어서 그걸 했던 사람인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이게 뭔가 핵이 나쁜 것 같아가지고 반핵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는 게 너무 많잖아. 내가 박사를 땄거든. 그러니까 이러이러이러해서 나빠요라고 반핵운동을 하니까 너무 반핵운동을 잘해서 또 노벨 평화상을 타요. 그래서 물리학자가 희한하게 평화상을 많이 타요. 화약을 개발하고 노벨이 그거에 대한 유침이 있어서 노벨상을 만든 거랑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노벨상에 대한 저의 생각은 좀 변화해 왔어요. 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노벨상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민간인이 과학을 배워본 적이 아닌 없는데도 누가 뭐 수학을 풀이한다, 노벨상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구름떼처럼 모여가지고 그 강연을 들으러 다니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면서는 인정받으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과학강국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그거의 하나의 지표였던 것 같아요, 노벨상이. 노벨상은 이제 세상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었잖아요, 지성사에서도. 근데 우리는 이제 상 받는 그치. 거에 되게 많이 집착한다라는 상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좀 그거랑 또 좀 연관된 얘기일 수 있는 2009년인가에 마스카와 도시히데라고 네. 노벨 물리학상을 탄 일본 학자가 한국에 네. 온 적이 있는데 쿼크 그 시메트리 브레이킹 뭐 그런 거 그 사람한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만 마주치면 어떻게 하면 노벨상을 네. 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못 탔는데 일본은 많이 탔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 상을 받은 당사자가 왔으니까 이제 막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되게 울림이 있어가지고 저도 제가 쓰는 칼럼에 인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노벨상을 받으려고 과학을 하면 절대 노벨상을 받을 수가 나오지. 없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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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노벨상을 받으려고 과학을 하는 게 아니라 과학은 재미있어서 맞아요. 하는 거고 재미를 느끼려고 과학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노벨상도 네, 예, 받게 맞아요. 되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네, 예, 예, 예. 재미있어서 과학을 해야 되는데 네, 예. 노벨상을 받으려고 과학을 하니까 오히려 역으로 노벨상을 못 받게 되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안드레이 가임이라고 이그 노벨상과 노벨상 동시에 수상한 친구가 딱 그거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는 전혀 이상한 거, 그러니까 뭐 논문 안 될 것 같은 거를 이제 그 실험을 하는 이그 노벨상을 받은 연구가 그렇게 시작된 거였고 엄청나게 센 전자석이 있었는데 한 20테슬라라고 되게 센 건데 거기다 이제 물을 부었더니 물이 뜨더라는 건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다 물을 부을 생각 아무도 안 했는데 물이 왜 뜨나 봤더니 물이 정말 신기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사실 결국 이제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반자성체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스핀이 정렬을 해가지고 거꾸로 자성이 생겨서 떴다는 건데 그럼 물이 들어간 건 다 되나라고 해가지고 딸기도 뛰어보고 개구리도 뛰어보고 해서 개구리가 뛴 거 가지고 뭐 이거 노벨상을 그, 받은 건 거예요. 개구리가 공중부양했다고 그 그거죠. 거기에 이제 수분 때문에 그게 이제 반자성 있어서 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그 노벨상 받았고 당연히 그 되게 재밌게 네, 쿨하게 그러니까 뭐 재밌잖아요. 나는 그 네. 만약에 나한테 이그 노벨상 준다면 난 정말 재밌게 가서 잘 받을 것 같아. 근데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그 노벨상 많이 받지 그러니까요. 않았어요? 이그 노벨상이라는 게 좀 노벨상을 약간 풍자한 거기도 하면서 재밌는데 어쨌든 의미도 있는 과학적인 의미도 있는 그렇죠. 상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노벨상을 목표로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그 노벨상을 목표로 하면 그거는 되게 재미있는 연구니까 노벨상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100% 그걸 하면 좀 문제가 될 거고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까 이거 가임도 10% 자기의 10% 정도의 시간을 썼다고 했거든요. 개구리 띄우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도마뱀 개코 이게 끈끈이 가지고 그걸 뭐 상업화하려고 했다 그건 실패했고 세 번째가 이제 스카치 테이프로 흑연해서 그래핀 떼낸 거 이게 이제 노벨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 뭐 무슨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스카치 테이프로 뗐더니 그래핀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노벨 박물관에 가면 스카치 테이프하고 흑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그래핀으로 만 반도체 그 서킷이 있거든. 트랜지스터 있거든요. 스카치 테이프에 이제 사인해 가지고 딱 놓여 있는. 그러니까 정말 그게 노벨상을 만든 스카치 테이프라고 하는 이게 뭐 사실 무슨 기획을 했겠습니까? 뭘 하는 것도 아닌 건 거고 정말 우연인 건 거고 엉뚱한 일을 한 10% 정도를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유가 그 있어야 되는 건데 스카치 테이프 아이디어가 김필립 박사에게서 나왔다는 설은 설 애매한데 진짜 그 안타깝긴 네, 해요. 거의 네, 같은 네. 시기에 네. 김필립 저희 이제 그저 1년 선배이신데 김필립 교수님도 이제 그래핀 연구를 되게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그때 순서는 확실하게 약간 그게 뒤인 건 맞아서 논문 그러니까 우리도 가까이 간 사람들은 몇 있죠. 굳이 얘기하자면 어느 날 나오긴 할 거야. 천문학에서 항상 있잖아. 요 누가 받을 것 같아요? 물리학. 그러니까 최근에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업적을 한 그룹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거의 유일한 그룹이 그 블랙홀 이미지 만든 그룹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시절만 하더라도 블랙홀을 맨눈으로 내가 볼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바이 데피니션 볼 수가 없는 건데 왜냐면 블랙홀 자체는 볼 수는 없지만 블랙홀 주변에 물질이 있으면 주변의 물질은 빛나고 블랙홀만 어두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구멍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내가 그거를 맨눈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학생 시절에는 적어도 학생 시절에는 맨눈이란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네 맨눈이란 표현은 애매하지만 네, 그걸 어쨌든 그거는 물론 이제 프로세싱한 네. 처리이긴 하지만 사진도 결국은 전자기파를 다 프로세싱한 거는 마찬가지니까 그것도 어쨌든 보는 거는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전파망원경을 통해서 그 블랙홀, 거대 블랙홀의 그 이미지를 만든 그 그룹이 최근에 이제 천문학적인 업적으로는 가장 획기적인 업적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그 일원이 최근에 맞아요. 김준환 교수라고 아. 예. 그쪽과 관련된 일을 좀 한 교수가 이제 최근에 카이스트 교수가 드디어 되었죠. 한국인이 생명과학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동안은 저는 꽤 자신 있게 그래도 언저리에서 예측을 하고 잘 맞추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최근에 생물학에 가장 큰 빵 하고 임팩트를 준 게 뭐냐라고 하면 사실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그 인공지능 알파폴드예요. 아. 예, 알파폴드라는 것이 이제 알파고가 더 발전해가지고 드디어 생물학을 한 인공지능인데 바둑이 아니라 딥마인드가 개발한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 뭐 원래 있는 기술이겠죠. 이미 있는 기술들을 다 통합 활용을 해서 이제까지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해결하고 싶었던 그냥 DNA 시퀀스, 단백질 시퀀스만 넣으면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해서 알려주는 그거를 가르쳐준 건데 그건 뭐냐면 모든 구조 생물학자만이 아니라 분자 생물학자들은 사실은 구조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그거야말로 브레이크스루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게 진짜 어려운 이거는 문제였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저기 모든 실험실에 파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제 방에도 들어와서 매일 무슨 실험을 디자인할 때 들어가요. 이미 버전도 알파 폴드 1, 2, 3 나왔고 그거 말고 대항한 로제타 폴드도 나왔고 어쨌든 새로운 장이 열린 거야. 이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그 노벨상을 주면 개발 이거에 줘야 되나? 아니면 알파 폴드가 개발됐기 때문에 나왔던 수없이 많은 예를 들어 신약의 개발이 가능한 지점 혹은 새로운 현상을 빨리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 노벨의 요원을 따르면 예. 가장 오리지널리티를 줘야 되는 예, 줘야 거니까 되잖아. 근데 예. 알파폴2는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알고리즘을 쓴 건 거니까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트랜스포머 만든 사람 줘야 되냐 트랜스포머 만든 사람을 줘야 되느냐가 되는 건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노벨상이 원래 표방했던 그 아이디어가 저는 그러니까 감히 얘기하자면 20세기에는 정말로 정말 너무너무 지배적으로 유용했고 21세기에도 한동안 그랬었는데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고 기술과 여러 가지가 발전하는 것이 그전의 패러다임을 안 따르게 되면서는 노벨위원회가 나는 난감해질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과학계 커뮤니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도 노벨상이 그전만큼의 절대적인 권위를 과연 가질 수 있게 될 것인가 그런 감이 그 발칙한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 알파폴드라는 게 지금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자들한테 굉장히 획기적인 그 툴로 작용하는 건 맞는데 그 결과로 어떤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뭔가 신약 성과가 개발이...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짠하고? 아니, 신약 개발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나와야 돼요. 그게 되면 그때 노벨위원회가 근데... 고민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지금부터 아마 제 생각엔 솔직히 고민해야 돼. 왜냐하면 그 그렇죠.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예. 항암 치료제를 만들었어. 근데 그게 제 알파폴드 1등 공신이 알파폴드야. 알파폴드야. 그러면은 알파폴드한테 줘야 네. 되는 야, 예를 들면 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유전자 그 편집, 유전자 가위 있잖아요. 그거 개발된 건 한참 전이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유전자 가위로 약 만들었나요? 그게 아니라 모든 생물학 실험실에서 유전자 가위를 다 써요. 그거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진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준 파급 효과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이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특허 문제가 해결되면서는 이제 준 거죠. 뭐 왜 그 사람도 줬냐, 이 사람 빠졌다라는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알파폴드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유전자 가위에 비견한다. 예, 그거 비슷한 게 뭐냐면 원래 오리지널 말고 이제 2, 3로 가면 조금 더 얘가 나아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4도 나올 거야. 계속 얘는 이제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개선이 되면서 뭐냐면 첨단 의과학을 하겠다는 혹은 이제 생물학 첨단 실험실에서 얘를 활용하지 않으면 절대 그 속도를 따라잡아서 어떤 실험을 기획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이제 나오자마자 무서워서 쓰기 시작했고 학회 가서도 보면은 당연히 도구 중에 하나처럼 알파폴드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 이런 천문학에서도 쓰잖아요 AI. 그러니까 알파폴드라는 게 천문학에 비견한다면 예를 들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켰죠. 그렇죠. 인간의 경험 세계를 확장하는 게 이제 과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경험 세계가 확장이 되고 경험의 지평이 넓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이 생긴다. 맞아요. 이것이 이제 과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문학에서는 새로운 지식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
새로운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 전에 보지 못한 거를 보는 것. 딥스페이스. 그거를 한 게 허블 망원경.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뭐 전파 망원경.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정보를 얻었으니까. 최근에는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그러니까 허블 우주 망원경이 등장을 하면서 천문학자들이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수많은, 정말로 상상도 못했던 많은 거를 봤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도 이제 JWST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은하 같은 거를 본다거나, 그러니까 빅뱅 직후에 수억 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된 시점에서는 굉장히 큰 은하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큰 은하가 발견이 된다거나 그것이 결국은 이제 노벨상을 얻는 네, 예, 그런 지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알파볼드가 지능이 있다는 예. 차이는 예. 있어요. 예, 예. 망원경은 지능은 예. 없지만 얘는 근데 이제 그 뭐 주인이 예. 원하는 정보를 갖다 주는 지능이지. 예. 물리학과의 그 시니컬한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 챗GPT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걸 느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걔네가 지금 경쟁하는 게 뭐냐면 계속 사이즈를 키우는 거거든요. 파라미터 숫자를 늘려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시면 이미 한 개 닥쳤거든요. 첫 번째, GPU가 없어서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기도 없어. 전기가 모자라고.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검색 한번 하는 거랑 챗GPT 한번 해보는 거랑 그게 들어가는 전기량이 10배인가 차이가 난대요. 훨씬 더 차이 난대요. 10배인가 그 이상 차이 난대요. 차이 나는 건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품질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고품질 데이터가 문제죠. 데이터 생산이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고품질 데이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보통 얘기하는 게 논문이나 기자들이 쓴 기사나 그런 것들이 그건데, 이제 사람들이 챗GPT로 기사를 쓰고 그걸로 논문을 쓰면 다 그놈이 그놈이 나오는 건 거예요. 그래서 돌려막기지. 그냥 돌려막기로 해서 그냥 평균으로 수렴해버리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식의 진보는 거기선 절대 2026년이면 그 고품질 데이터는 끝난다는 거예요. 네, 그 네, 프로젝션을 따르면.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어서 이 동네는 키워봐야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더 나쁘게 보는 거는, 이건 조금 과격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챗GPT는 뭐냐면 자 이거를 키우자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키우자거든요. 근데 사람의 뇌를 키운다라고 했을 때 뇌가 크면 똑똑하냐라고 생각하면 코끼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뇌가 크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뇌가 큰 게 뭐냐면 향유고래거든요. 걔는 이따만하거든요. 그럼 걔가 똑똑하냐면 아니거든. 우리가 똑똑한 걔가 거는 걔가 물어봤어요? 걔한테? 우리 봤는데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챗GPT를 키운다라고 하는 게 이걸 뇌를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건 상호작용이 훨씬 더 많아야지 데이터에. 사람이 똑똑한 거는 지식을 책으로 써서 전파를 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집단지성을 만들어서 똑똑한 거기 때문에, 챗GPT 보통 AGI라고 하는 그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오느냐 했을 때 저는 키워서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처럼 집단지성처럼 조그만 AI들을 만들어서 걔네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맞아요. 거기서 뭔가 떠오르게, 이게 제가 연구하는 복잡계에서 주장하는 창발이라고 하는 건 건데, 작은 AI들끼리 서로 협력을 해서 거기서 뭔가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것만 키운다고 어차피 키우지도 못할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와인을 마시면서 이 기계 AI까지 오는 이런 엄청난 다시 와인으로 가야죠. 와인. 근데 일단 네. AI는 와인은 못 마십니다. 그러게요. 마실 수 있게 된다면 허가 되는 건가? 만약에 그렇게 허처럼 정말 그렇게 소통이 가능한 정도 수준의 지적인 AI가 나오면 그 AI와 그런 인간들과 나누는 것 같은 교감을 나누고 싶으세요? 제 주변에는 물어 그런 질문을 해보면 나는 당연히 할 거야. 우리 마누라랑도 못 나누는 대화를 그 허랑 허 같은 존재와 아니, 그거는 마음 편하게 나누고 싶어. 이런 남자들을 제가 주변에서 아니, 뭐 이미 지금도 구글에 대고 혼잣말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챗GPT랑 싸웠어요. 답장 안 나와도. 근데 그 영화에서는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게 문제인 약간 거죠. 약간 무섭지 않아요? 저는 아직 안 취했으니까 집에 예쁜 와이프가 있는데 굳이. 마스크 걸인가 하는 그 영화 보다가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SNS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자기 이상한 사랑을 채우고 이런 걸 보면서 허 영화가 그냥 헛된 얘기는 아니라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을 그런 거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너무 많은 소수가 아니라 사실은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무섭긴 하더라고. 어쨌든 AI가 펼쳐질 과학, 그다음에 미디어, 그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되게 궁금해요. 저는 적응이 빠른 것 같아. 뭐냐면 얼리 어댑터? 경쟁 안 할 거면 내 친구로 만들자. 주의인데 전략적이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생각했었을 때 딴 짓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얘가 잘 활용될 곳이 무엇일까?
제 분야에서는 확실히 컨트롤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AI가 너무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확실해. 인간사에 너무 개입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그럴까 봐 걱정이라니까요. 예. 아, 우리끼리 좀 더 재밌게 지내보는 걸로 AI 게임 없이 우리끼리 대화를 나눠보는 걸로. 너무 심각했어. 제가 마지막은 쉬운 얘기로 끝을 낼게요. 와인 어떠셨어요? 저 이 와인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 이게 좋은 사람하고 마셔서 그런 건 거고 예. 와인에 대해서 통계물리에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과연 좋은 와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원래는 그 어떤 과학자였는데 은퇴하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와이너리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정말 잘 와인을 만들어서 경진대회 냈어. 그랬더니 평가가 엉망진창인 건 거야.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과학자잖아. 경진대회에 똑같은 와인을 다른 병에 세 개에 담아서 냈어. 똑같은 점수가 나오는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달랐겠죠. 당연히 다르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손 엉터리면 소믈리에라는 사람이 와, 열심히 했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게 너무 심하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4년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소믈리에를 다 트레이스를 하면서 과연 몇 명이나 제대로 맞추나 봤더니 18% 정도가 맞추더라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은 그래도 믿을만하구나. 그럼 좋은 걸 잘 제대로 맞추는 게 몇 명인가 봤더니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10%의 소믈리에는 믿어도 되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 10%가 매년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와인은 그냥 같이 좋은 사람끼리 마시는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메달 중요하지 않다.